안녕하세요, 모코입니다. 지난 7월 29일 우리나라 에어소프트 게임에 거의 유일무이한 밀심 행사인 커만도스 2.5 아이언월에 참가했습니다. 저는 롤플레이어 기념인 용병 진영으로 참가하였으며 처음에는 방어 임무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임무는 적들이 건물 내에 있는 인텔을 확보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며 저희 팀은 총 3개의 군대로 나누어 건물 주변에 매복을 하고 있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건물 정문이 보이는 길목에 풀 속으로 들어가 숨어 매복을 하여 적들을 기다립니다. 정문 쪽으로 적 병력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격으로 적들을 맞이합니다. 돌아온다. 결국 위치가 노출되어 적에 의해 전사했습니다. 이후 아군이 모두 전멸하면서 저희 진영은 1차 작전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2차 임무, 저는 방금 저희가 지키던 인텔을 차지한 A국 작전팀에게 고용되었으며 저는 건물로 들어가는 도보 옆에 있는 풀숲에 숨어 다른 진영 작전팀들이 건물로 접근하는 것을 길목에서 차단할 예정입니다. 여기 막는다 생각하고 약 대기한 지 30분, 무전으로 적들이 도로변을 넘어 있는 숲길로 접근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반대편 숲길이 보이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완료한 저는 반대편 숲길을 확인합니다. 나무 위에 있으니 적들이 제 위치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헤이! 헤이! 아, 차마 앞에 가서 소지 보였어요. 이거 파워 세가지고 적팀을 어느 정도 잡았으니 이제 다시 베이스로 복귀합니다. 강대 승령! Fuck you! 적을 이제 잡았으니까 신문을 좀 사겠어. 아, 10피트 떨궜네. 상황 종료. 공세를 가하던 적군이 모두 섬멸하여 아군의 승리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3차 작전, 저희의 임무는 전 작전과 동일하게 기지의 인텔을 방어하는 임무입니다.
저는 정문의 길목에서 다가오는 적들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올스테이션 향해 볼까? 현재 적 중력 투명 불어 따라서 올라오고 있음. 정문 기준 200m, 정문 기준 200m. 아주 사거리 바뀜. 뒤에 온다. 오케이. 알았어. 적 정찰대가 물러간 뒤 저는 부상당한 아군을 데리러 갑니다. 일단 안전한 장소에서 메딕이 치료를 할 수 있게 부상자를 끌고 갑니다. 약간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돼. 이 정도. 안전구역에 부상자를 내려놓습니다. 메딕이 와서 살려야 되잖아. 네, 그렇게. 더 들어가야지. 월스테이션 혹시 메딕 위치 어딘지 메딕. 네, 지금 수련원 메인 정문에 지금 아군 전사자 있습니다. 건물의 오른편에서 적군이 침투를 한다는 보고를 듣고 공용 확인 기관총을 주어서 전문 기준 확인하러 갑니다. 우측에 혹시 아군이 있는지, 야외 풀숲 기준 우측에 아군이 있는지 계단 주볼게요. 건물 후방에 적 기척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건물 뒤편으로 올라갑니다. 목공 올라오고 있음. 건물 안 이동 완료. 현 위치 대기하겠음. 후방 건물을 수색합니다. 건물 야외에서 적 기척이 느껴져 해당 방향을 주시합니다. 적 병력이 접근 중인 게 확인되었습니다. 올스테이션 몰컴, 올스테이션 몰컴. 현재 몰컴 위치 이동 건물 하나에서 적들 접근 중. 저는 빠르게 아군에게 무전을 합니다. 저기 일명 사살하였음. 약 3명 정도 파악되는데 2명은 아직 확인하지 않고 있음. 뒤편 건물 좌측 방향, 왼쪽 방향. 창가에 있음, 창가. 다른 방향에서 들어온 적에게 전사하였으며 후방으로 침투한 적에 의해 팀이 패배하였습니다. 다음 작전 브리핑 타임. 저희 용병 진영은 다른 작전팀들과 연합하여 현재 베이스를 점거한 적들을 공격할 계획입니다. 용병 6? 아니지. 저희 분대는 전면부로 공격을 가하여 모루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영상이야? 영상이지. 오케이. 아, 상황 상대팀 스나이퍼 두 명 있어 보고 있어요. 어? 상대팀 스나이퍼 있어? 네, 스나이퍼 있었어. 있어? 뭔 상황이야? 스나이퍼 빼! 빼! 스나이퍼 빼! 스나이퍼! 아직 위치 파악이 안 되었으니 잠시 뒤로 빠져 재정찰을 합니다. 파악 좀. 10분 안 됨, 10분 안 됨. 적 적격수 위치 확인 후 제압사격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후퇴한다! 적 저격수가 후퇴한 것을 확인 후 1차적으로 팀원들과 함께 돌격합니다. 반중! 돌격 도중 대기. 쓰러진 아군을 메딕이 살리게 하기 위해 연막탄을 전방에 투척합니다. 메딕! 대성 쏘나? 후퇴한 적군이 다른 위치에서 저희 팀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먼저 가. 네, 먼저 가. 적 예상 위치에 제압 사격을 하면서 천천히 전진합니다. 쏘았어. 적 스나이퍼에게 전사하였습니다. 전 아군 메딕을 기다립니다. 내 팀이야. 후방! 그냥 후방! 뒤에 지금 갈 수가 없어. 뒤도 뚫렸어 지금. 넘어있어. 도로 넘어. 발견!
힛! 힛! 나 꺼졌나? 살려주시라. 고랑이 이분이 쏙쏙. 일단 소생 받고 나서 뒤로 빠집니다. 되는데 이거? 저기 아군이 많이 전사한 것을 확인하고 적들이 아예 베이스에서 내려와 아군 잔여 병력을 섬멸 중입니다. 가까운 거리니 권총을 뽑아듭니다. 내려왔다. 그만 쏘세요. 저희 죽었어. 그 시체에서는 제네바에만 위반돼요. 이렇게 아군이 모두 전멸하면서 3차 작전은 아군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아, 이거 세 개의 작전이 끝나고 다시 마지막 무력인 4차 작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특별히 되는데 그렇게 안 되네. 저기 무장기기가 이후 4차 작전은 매우 크게 우회하여 적진 후방으로 침투하는 그림으로 가려야 했으나 야밤에 산세가 험하여 안전 문제로 저희는 모두 작전 중 전사 처리로 되며 결국 최종 임무 달성을 실패하였습니다. 제 2.5회 코만도스 밀심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S2랑 SI-15 가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화면 GB 배웠고.